저희는 오늘 속칭 지옥길로 불리는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강 수상에 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수류경영버스를 투입 운행할 것을 제안하고 직장인들이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갈등 문제도 큰 게 사실입니다. 관광용 수륙양용버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도 길에 수륙양용버스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대안으로서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. 서울시도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. 다녀와서 보니까 타고 나서 이건 정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예비 타당성을 통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물길이 허용되지 않을 때 대처 방안인데 물길이 허용되지 않을 때들 모시고 한번 가야 되는데 네, 한번 그래야 이게 네. 이거 바꿔 양쪽 이게 통해서 지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.